타이어를 싣고 어디 좀 갑니다. 한 대분 다 질리네. 돌아올 때 또 한 대분의 휠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, 원래 이걸 챙겨서 쓰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, 그죠? 이게 타이어, 휠 타이어가 거의 새 건데 왜 이걸 굳이 휠을 바꾸냐면, 구조 변경을 해야 그냥 합법적인 선에서 이 휠 타이어를 낄 수가 있는데, 구조 변경 자체가 허브 스페이스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. 인증 허브 스페이스가 없는 문제도 있고, 안전상의 문제로 허브 스페이스 자체를 구조 변경 통과시켜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싣고 있고, 이 픽업 트럭을 탄다고 해서 트렁크에 타이어 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한 대분이 고스란히 들어가더라고요. 신기하게도. 싫으면서도 굉장히 뿌듯함 같은 것도 있고 만족함도 생기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까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뒤 트렁크가 진짜 묵직하긴 묵직해요. 휠과 타이어 작업은 별도의 뭐 협력 장착점 뭐 이런 곳은 아니고,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장착까지 작업해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요. 그리고 특이사항은 뭐 TPMS 물론 껴야 되잖아요. 바람 넣는 구멍, 굿즈라고 불리는 에어 밸브를 새로 구매를 해야만 했습니다. 인터넷으로 하면은 뭐 2,000원, 3,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, 품질 조금 저하되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바람이 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. 쌍용 자동차 정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14,000원, 할인 받아도 거의 만원 돈이고요. 그 부품 대리점에 가서 굿즈 4개를 달라고 했죠. 그랬더니 한 개당 만 얼마더라고요. 이게 14,400원인가 그래서. 여기 3개요. 아, 네. 4개. 되게 비싸더라고요. 얼마 주셨어요? 아, 이게 전부 오리지널이네? 네, 14,400원. 삐품 사셔도 되는데, 그냥. 속사는 2,000원, 4,000원 하더라고요. 네, 그냥 그런 거 쓰시면 되는데. 네. 와, 이거 진짜 비싸구나,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근데 이 구찌가 사실 타이어 가게에서 작업하고 하다 보면 그냥 공짜로 바꿔주는 거나 아니면 기존의 휠에서 빼서 껴주고 뭐 그런 제품이거든요. 탈부착할 때 고무가 찢어지는 문제 이런 게 생길까봐 그냥 새 거로 교환합니다. 원래 좀 섬세하게 작업하면 뺄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장착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찍을 거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놓고 보시면 변화하는 이 유리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완전 블랙이 아니고 약간 선택지가 없습니다. 선택지가 그 인치, 옵셋 이런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아예 고를 수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걸 했죠.